한 분이 지금 배 시간 때문에 타고 나가셔야 돼요. 한 명이 나가야 돼요? 예. 그러면 선생님이 꼬리라는 만화 하셨잖아요. 선생님이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외로움을 덜 탈 것 같은 사람 한 명을 골라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. 그래, 그게 낫다. 그래. 아니, 제일 안 외로워하는 사람. 예. 안 외로워하는 사람. 예. 좋은 얘기 외로우지 않는 사람. 이렇게 먹고 갈래요? 저 일단 가겠습니다. 오케이, 이따 드릴까? 다녀오세요. 형님! 형님 눈물을 안 흘리니까. 그래, 그래요. 야, 유나도 왔는데 나는 뭐야, 이게. 난 유나도 왔는데 혼자 가는 건 뭐야. 우거지잖아요, 이거는? 네, 우거지. 그럼 좋은 우거지는 어떤 게 좋은 거예요? 일단 이 다리도 크고 싱싱하고. 이건 뭐예요? 이거 다진 마늘. 마늘. 다진 마늘. 양념이 이 우거지에 다 배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뻗어. 이 자체로도 맛있겠다. 근데 그냥 조금만 먹어도 맛있어. 네. 근데 우거지랑 장어랑 잘 맞는 이유는 뭐예요? 우거지는 장어에 있는 그 콜레스테롤을 우거지가 흡수를 해버리고 비린내 같은 걸 안 나게 하는 역할을. 정작 장어는 나중에 넣는 건가? 그럼요. 병을 일찍 넣으면 풀어져버려. 그렇죠, 빨리 익으니까. 사실 서울에서는 장어 탕은 거의 먹을 기회가 없는데요. 민물 장어를 많이 하는 서울은 네. 이 바닷장은 잘 안 합니다. 여수분들은 자주 드시는 거예요. 야, 근데 진짜 살이 많다, 꽉 차고. 진짜 통통. 네. 크고. 네. 바다장어는 또 담백하잖아요. 민물장어. 바다장어만 먹어서 그런지 민물장어는 네. 난 그러대요. 너무 기름져갖고. 네. 이렇게 넣고 끓이면 끝이에요? 끓이죠. 이거 어때? 내가 해 두고도 맛있겠다. 아, 이거 밥 말아 갖고 참. 어, 그렇다. 신기하다. 밥 반찬으로 좋고. 고추를 넣어야 돼요, 어머니? 네. 우거지하고 더러워. 덜으면서 그 위에 조금씩. 아. 각자 취향대로? 네. 취향대로. 많이 넣을 분은 많이 넣으시고. 앞에 분은 그냥 잘 넣으셨으면 좋겠다. 다리가 멍멍이가 돼. 야, 이거는 정말 맛있겠다. 국물 좀 더 드릴까? 예. 우와. 이건 진짜 보약이. 야, 이게 약간 우유가 네, 우유 끈덕끈덕함이 국물만 살짝 마셨는데도. 왜냐하면 들깨가루가 들어가서 더. 아, 더. 진짜 보양식인 것 같아. 보양식이야. 아, 근데 우거지네요, 궁합은. 그죠, 장어탕. 선생님, 우거지 맞죠? 장어 좀 드세요. 어머니, 장어탕의 맛의 비결이 우거지예요, 고추예요, 들깨가루예요, 뭐예요? 우거지잖아. 정말 맛있네요. 진짜 맛있어요. 그러니까 이 맛있는 거의 비결이 뭘까요? 근데 이건 약간 어머니의 모든 양념과 조화와 들깨가루, 마늘, 된장도 맛있는 된장인데 우거지도 연하고 맛있고. 지금 아까 소금 먹을 때도 그 소스에 고추가 들어갔잖아요. 고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. 아, 장난 아니에요, 진짜로. 진짜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 거. 난 그러면 된장이. 왜냐하면 된장만 좋으면. 우거지가 아니라 여기다가 된장 끓여서 장어만 넣어도 사실은 된장인가 보네. 된장 때문이다. 된장? 이거면 이기는 거 아닌가? 거의 뭐 거기 갓 해봤자 갓김치잖아요.